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만 당신과 나 역시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살았을 삶을 대신 살고 있는 자들을 비웃으며 살고 있다. 나도 별 수 없다는 깨달음, 인간을 추락시키는 절망도 인간을 구원하는 희망도 그 부근에 있다. 바라건대 스스로를 믿지 않기를. 낯선 나와 마주치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믿는 순간 편견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 믿는 순간 맞은편 차량과 추돌한다. 한 곱이 돌 때마다 가능한 길게 클렉슨을 울려야 한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어찌할 수 없는 사고도 있다. 맞은편에서 돌진해 오는 그것이 애써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 자신의 어떤 이면이라면, 그러니 다만 기도할 뿐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떠신가요? 오늘은 평소의 삶에서는 애써 외면하게 되는 선과 악,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서점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어크로스 출판사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날짜가 6월 23일이죠, 오늘이. 이 광고가 결정됐던 날은 4월 중순입니다. 한 두 달도 더 전에 이 책의 광고가 결정이 됐었는데요. 표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때에 제가 왜 이 책의 광고를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을 했는지 오늘 영상을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권석천 작가가 쓴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입니다. 이 표지만 딱 보면, 첫인상만 봐서는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같은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던 김영민 교수의 첫 책, 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요 책이 약간 떠오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표지를 딱 보자마자 좀 비슷하다 느낌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다 읽고 나서도 혹은 읽으면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들인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권석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쓴 권석천 작가는요, 지금 JTBC의 보도총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제가 JTBC 선거 방송에 나왔어서 광고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2007년에 중앙일보로 전직해서 법조팀장, 사회2부장, JTBC 보도국장,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거쳤다. 정말 화려한 어떤 기자 생활의 커리어를 지니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 책의 광고를 수락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저자의 중앙일보 칼럼을 읽을 일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칼럼이 많이 있었어서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바로 들었어요. 아, 이 책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원고를 먼저 이제 받아봤는데요, 읽으면서 아, 정말 내가 받았던 인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사실 권석천 작가의 첫 번째 책은 아니에요. 네 번째 책이고 에세이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저도 전작 중에 이 정의를 부탁해라는 지금은 절판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 솔직히 이 책 이거 동아시아에서 나왔는데요. 아, 약간 표지를 좀 더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남의 책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크로스 좀만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절판된 책이니까. 이제 약간 표지가 좀 아쉽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표지가 잘 나왔죠? 글의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 책의 제목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표지로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번 책은 네 번째 책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런 지면에 실었던 글을 싣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그런 글들을 묶어서 내게 되면 새로 쓰는 글들은 많지가 않은데 이 책의 경우에는 새로 쓴 글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글 묶음집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저술을 한 책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썼던 짧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거랑 내가 지금부터 책을 쓰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책 전체를 생각하고 구조를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글을 하나하나 모은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자분들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뭐 이번 책은 지금까지 쓰신 걸 묶어서 내신 책인데 정말 책을 쓰려고 작정하고 책을 쓸 계획이 혹시 있으시냐고.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책은 또 완전히 다른 저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썼던 글도 있긴 있지만 새로 쓴 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저자분이 쓰실 때 어떤 책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전망을 갖고 썼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감 같은 것이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가 있고요. 중간에 4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이라는 한계, 인간이라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부는 어둠 속, 갑자기 불이 켜지면. 3부는 사람에 대한 예의. 4부는 각자 도생이라는 거짓말을 넘어서. 이렇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뭐 굳이 각각 4부를 정리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1부의 경우에는 영화나 소설에서 글감을 얻어온 그런 글들이 많고 뭐 4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회적인 글을 다루는 면이 있긴 있는데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내용도 이제 글마다 조금씩 형식이 다르지만 일관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4부 구성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게 나눠 놓으신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4부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특징이자 인상적이었던 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감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 책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 전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축약한다면 이 책의 제목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굉장히 서늘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 사는 나이가 많은 남자고 기자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통렬한 반성과 날카로운 지적.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뺀 풍자도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공감의 시선도 있거든요. 조금 더 약자들에 대한 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이나 그냥 서민들, 우리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시선 혹은 우리의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식의 시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반성, 비판, 공감, 풍자 같은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회적 선, 그러니까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기 라는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일관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도 그렇고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의 메시지도 어떤 사회적인 선, 공동선을 우리가 향해서 좀 지향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그래서 염치도 좀 있어야 되고 반성도 좀 해야 되고 배려도 좀 해야 되고 공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아픈 부분,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 같은 것을 되게 거침없이 찌르거든요. 막 푹푹 찌르는데 이게 약간 투사처럼 찌른다기보단 좀 시인처럼 찔러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다르게 아픈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공적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은 플러스 10의 마법에 걸려있다. 실제 나이에 10살을 더해야 그 사람의 사회적 연령이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고? 35살인 판사의 사회적 연령은 45이다. 그만큼 사회적 의식이 노숙 혹은 노쇠하다. 영감님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조로하면서도 정신연령은 낮다. 조직 밖에 나가면 조숙한 척은 다 하면서 조직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된다. 미성숙의 프레임은 10년 차가 돼도 중견 기자가 되고 부장이 돼도 부장 검사가 되고 부장 판사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다. 본인이 속해 있는 기자 집단을 비롯해서 이런 식의 기성 권력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비판하는 그런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살던 대로 살기 싫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처음엔 좀 더 민감한 사람들부터 기존의 방식을 거역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제와 같이 살기 싫어지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뒤집힌다. 1900년대 초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섰던 서프로제트들도 그러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돌을 던져 쇼윈도를 박살내고 우체통 속에 폭발물을 넣고 경마장 말 앞에 뛰어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싫어진 것이다. 중노동을 하면서도 여성이란 이유로 훨씬 적은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고 여성은 침착하지 못해서 정치적 판단이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현실이. 2018년 한국에선 미투운동이 전개됐다. 여성들은 반인권적인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스스로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대중 앞에 섰다. 남자들의 도덕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도덕률은 남자를 위해서도 폐기되어야 한다. 남자들의 도덕률도 도덕률 아니냐고? 도덕률은 그래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범죄 조직에도 도덕률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전제가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의 비루함을 깨닫고 유턴을 해야겠다고 용기 내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부끄러움은 힘이 된다. 온전히 부끄러움의 힘으로 내가 달아났던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돌아온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과 반성의 태도가 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뻔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책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인데요.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글의 형식적 실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책에는 새로운 형식을 실험해보는 글들, 똑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칼럼을 쓰는 게 아니라 필자의 입장에서 근엄하게 엄근진하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식의 변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화 속의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실제 사건의 당사자와 Q&A를 상상으로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화양연화라는 영화 있잖아요. 화양연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보도자료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화양연화당은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뭘 바꿀 것입니다, 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써있는 그런 식의 새로운 시도까지
굉장히 글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다른 그릇에 담으니까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형식들이 뭐 세상에 없던 형식은 아니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쓴 형식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 저자의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을 하거나 뭐 언급을 하고 있는 작품이 진짜 많습니다. 뭐 소설을 예로 들면 뭐 일의 기쁨과 슬픔 장유진 작가의 혹은 정세랑 작가의 지구에서 하나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화 벌새 4등 꿈의 제인 주토피아 조커 나다니엘 블레이크 트루스 이런 영화들도 언급을 하고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나 스카이캐슬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작품들이 글의 소재가 되고 또 그래서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글은 이 저자가 영화 트럼보의 주인공인 트럼보, 실존 인물이었죠. 트럼보에게 쓰는 편지 글인데요. 이 편지 속에서는 트럼보에게 보내는 어떤 공감과 존경과 동경과 어떤 부러움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독자에게 보내는 통찰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란 성냥개비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음속 작은 나사 하나만 틀어져도 망가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스스로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굳게 쥔 주먹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경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당신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성실성입니다. 아니, 그 끝없는 성실성이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 누구도 당신처럼 밤낮 없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 트럼보, 저 너머에서 당신의 타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보,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어둠의 위협 앞에서 가족을 핑계대기도 하고 자신이 놓인 상황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당신 역시 아내 핑계, 자식 핑계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가족을 위해 사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당신의 성실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작품에 대한 책임도, 자기 믿음에 대한 책임도 다 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역시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무엇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걸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트럼보,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복합적인 저자의 감정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통찰 같은 것들이 잘 녹아있죠. 그 새로운 형식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새로운 형식으로 쓰는 글이 자칫 잘못하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탈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야 별론데? 이러면서 책을 덮을 수도 있고 뭐야 낯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도망칠 수도 있고 읽다가 관두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높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글의 형식과 이 글의 일관된 태도와 이런 것들을
잘 묶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필연적이게도 저자의 글쓰기 솜씨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자의 문학적 글쓰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부분이나 제가 맨 처음에 낭독한 부분에서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자 출신의 논설위원에게 보통 기대하는 글쓰기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문사 사설, 뭐 칼럼 내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서 이제 막 논설위원도 하고 보도총괄을 하는 사람이 쓸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식의 글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문장도 잘 쓰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잘 구성해서 쓰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사실 이분의 경력만 보면 뭐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뭐 이런 데서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부 기자가 꿈이셨다고 해요. 여기 날개에도 써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기자의 기자라고 불러도 될까요? 권석천 보도총괄의 이 저자의 원래의 어떤 본령은 문화, 문학 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본인의 어떤 감수성이 하는 일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합니다. 읽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괜찮다. 다 괜찮다. 인간은 악에 패배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내주진 않는다. 악이 인간을 현혹해 죽일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빼앗아가지 못한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가질 수 있는 건 인간의 거죽뿐이다. 악마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건 오직 죽은 자의 데스마스크뿐이다. 한없이 약한 인간도 악마가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가족, 친구, 사람에 대한 마음이다. 오롯이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악에 무릎 꿇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인간이란 한계는 오히려 구원이 된다. 글 진짜 잘 쓰시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되게 낭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참 많아서 오늘 좀 낭독의 비율을 많이 높였는데요. 읽다 보면은 중간에 좀 웃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꼭 웃긴 글도 잘 써. 제가 약간 좀 질투가 날 때가 있는데요. 뭐 이 책에 깔깔거리면서 웃을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읽다가 진짜 약간 혼자 조금 빵 터진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다. 친구 소개로 찻집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였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따라 노을이 참 예쁘네요. 내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걸까? 일종의 빛의 굴절 현상인데 해가 질 때는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거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파장이 긴 붉은색 계통만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빛의 굴절 현상이구나. 저는 이 마지막에 느낌표가 너무 웃겨요. 아, 그렇구나. 빛의 굴절 현상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읽다가 약간 아니 왜 감탄을 여기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글쓰기 아예 전체 글 전체가 약간 위트 있는 글로 이루어진 글도 있는데요. 이 상상은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전체가 되게 위트가 있어요. 근데 그 글은 지금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책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글의 태도, 두 번째는 글의 형식, 세 번째는 글 솜씨잖아요. 너무 광범위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각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책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감상은요. 제가 김영민 교수의 책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읽고 나서 왜 그런가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이가 좀 있는 이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이 남성 호모소셜 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대단히 반골 기질을 가지고 그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필자가 아주 흔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유사성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런 물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물음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물음이에요.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글을 쓰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그 물음과 그 성찰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런 소재로도 썼다가 저런 소재로도 썼다가 하는 글이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계속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각자 도생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탈락자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경향 같은 것이 강해지는 사회로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제목부터가 벌써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게 친절한 말을 쓰고 뭘 베풀고 이런 걸 우리가 뭐 이렇게 예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어떤 규범이잖아요. 우리가 지키기로 한 도덕적 규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으로 서로를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이 조금 더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연경의 사람 장소 환대가 떠오르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이카드로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마 이쪽이겠지? 이쪽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단 많이 하게 됐다는 점 그게 첫 번째 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자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앞서 아주 짧게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가 막 전투력이 엄청나서 전투 태세를 막 갖춰가지고 죽창을 10개를 들고 막 여기저기 찌르고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스타일은 오히려 되게 소심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되게 인간적인 화자인 거죠. 실제 저자가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 책에서만큼은 저자가 덜덜 떨면서 후회하면서 한 발짝씩 가보는 사람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발짝씩만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사회에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저자의 태도가 되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고 말은 쉽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비겁하면 안 되고 저항해야 되고 말은 쉽지. 근데 행동하기 어렵잖아요. 행동 한번 하려면 정말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겨우 하나 하는 건데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저자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저의 두 번째 감상입니다. 뭐 마지막 감상은요.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또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진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민으로서
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사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범위, 내가 아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저자가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그렇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자기들만의 시야에 갇혀서 그 밖의 사람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소한 시야가 누구에게나 생기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이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지나간 줄도 모르고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한 번쯤 나를 돌아보면 좋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이 책과 함께 나를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구절이 많고 또 이 책의 특징은 직접 전달드림으로써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오늘 낭독을 많이 했는데요. 마무리도 낭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악들이 거악을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악은 한두 사람의 악인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의 작은 악들이 모인 결과가 아닌가.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바라고 희망한다. 그 악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늘 깨어있지 않다면, 내부의 악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와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난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며,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며.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건강하세요.